공룡의 전성기였던 중생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전 시기였던 보생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데요. 공룡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큼 거대한 친구들이 적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고생대의 지구 역시 엄청나게 멋진 동물로 가득했으며 그 중에서는 중생대 공룡의 생태지위를 가진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 페른기를 대표하는 선사시대 포식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돈 비알미쿰. 러시아의 디노케팔리안 수국목 쇼돈 비알미쿰. 비록 몸길이는 1.2m에 불과했지만 소형 동물 사냥에 특화된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쇼돈 야플리. 원시 남아프리카의 포식자 오스트랄로쇼돈은 러시아의 쇼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6cm의 두개골을 토대로 추정한 녀석의 크기는 대략 1.8m였습니다. 글라노스쿠스 마크롭스. 남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포식자는 포유류 종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네온성 혹은 온열성을 가진 최초의 수국목일 수 있다 합니다. 루비치아 아트록스. 루비치아는 탄자니아와 남아프리카에 살았던 고르곤옵시드로 몸길이만 3.4m에 달할 뿐만 아니라 체형도 육중한 검치 포식자였습니다. 이노스트란케비아 라티프론스. 러시아에 살았던 이 포식자는 가장 큰 고르곤옵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 3.5m에 체중 300kg의 추정치를 자랑합니다. 디메트로돈 엔젤렌시스. 거대한 돛이 달린 단국류 디메트로돈은 페름기를, 더 나아가서는 고생대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중 가장 큰 엔젤렌시스 종은 길이 4m, 체중 250kg에 달하는 거구였습니다. 티타노포네우스 포텐스.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 동물은 거대한 킬러라는 이름답게 상당한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큰 표본은 길이 4m를 넘었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테오사우루스 마그니피쿠스.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돼 이 녀석은 길이 5m, 체중 0.5에서 1톤에 달하던 거구로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 빠르기까지 한 페름기 최대 최강의 포식자였습니다. 여기까지 고생대 페름기의 지상을 지배한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단위가 다른 육식공룡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공룡이 등장하기 한참 전인 고생대에도 저런 크기의 동물이 살았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신기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